엄마를 보니까 이렇게 살인 게 그렇게 힘들어 보여. 저요? 응. 네. 응? 그죠? 살인 게 한숨만 나오고 좀 힘들어. 결국 눈물 날라고 그래. 아, 저요? 응. 엄마를 보니까 가슴이 여기가 맺힌다. 맺히고 눈물이 날라고 그래. 고달퍼서. 조금. 응, 그렇지. 어떻게 살았어? 어? 이 한 세상을 어떻게 살았어? 눈물로 반세월 산 것 같아. 네. 그치? 근데 자꾸 눈물 날라고 그러네. 나 울면 안 되는데, 나 화장 번지는데. 엄마가 대신 울어. 실컷 울어. 아니, 그냥, 좀 답답해서 오긴 했는데. 답답할 수밖에 없지. 언니가 동서남북으로 엄마가 다 막혀있거든. 인간도 막혀있고 금전도 막혀있고 뭐를 해야 되나. 어? 이렇게 돌리면 이쪽이 막혀있고 이쪽이 돌리면 막혀있고 이쪽이 돌리면 이렇게 막혀있어. 네. 등을 봐도 막혀있고 복장은 터지고 응? 돈 나갈 거는 많고 어? 돈 벌면 그래도 엄마가 노는 사람이 아니야. 죽으라고 하겠다고. 네. 어? 엄마 노패자가 아니거든. 저 이제 이사를 왔거든요. 공주로. 한 두 달 됐어요. 갖고 이제 직장을 이제 못 다닌 거죠. 한 두 달을. 네. 갖고 이제 내일부터 출근은 할 건데 이제 거기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잘 다닐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아기 때문에. 네. 제일 큰 거는. 제일 큰 거는? 아기하고 둘이 살아? 아니요. 남편도 있어. 근데 뭐 걱정이야. 남편하고는 뭐 계속 쭉 이렇게 지금 조금 괜찮아진 거고. 대주가. 네. 첫 번째예요? 네. 본신랑이야? 네. 무슨 띠? 소띠. 50. 누가? 대주. 대주가? 응. 50이요. 50 됐어요? 네. 생일은? 3월 9일 생일. 3월 9일. 성이 뭐예요? 김씨요. 언니는? 저는 토끼띠. 토끼띠? 네. 1월 48? 20... 네. 1월 25일. 이씨요. 1월 25일? 네. 이씨? 네. 토끼띠하고 소띠를 만났으니 참. 그러니까 금전이 안 모여주는구나. 신의 환란만 그냥 조상바람만 벌어서 그냥 이리치 저리치고 그냥 대주가 그냥 대주가 돈이 다 나가네. 응? 네. 뭐를 했었어? 아니야. 그 전에? 뭐야? 뭐를 사업한다고 대주랑 아니야? 뭐를 했었어? 아니야. 근데 왜 이렇게 금전이 다 나갔어? 워낙에 둘 다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시댁에 맨날 뭐 사람이 쪄들었어. 네. 응? 쪄들어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싶어. 네. 그죠? 지금 조금. 그래도 지금 한숨을 이렇게 쉬어도 네. 조금 인자에서 조금 나죠. 네. 아이고 둘 다 돈복이 없어. 응? 어떻게 만나도 이렇게 만났어? 연애에서 만났어. 그지? 연애 좀 잘하지. 응? 대주 착하긴 한데 우크란 성질은 있고 고지식하고 완전 고지식해. 네. 응. 3월 생이라 어떻게 살아? 많이 참고 살아요. 응. 언니가 아주 그냥 참을 세 번을 참는다고 그래. 네. 꼭꼭꼭 싸우기 싫어서. 처음에는 많이 싸웠는데 이제 그것도 지치니까 그냥 안 건들죠. 저도 안. 너는 너, 나는 나요. 네, 지금 그래요. 아예. 뭐야. 그래야 사라지니까, 그냥. 언니네 집안은 조상이 딱 막혀 있어. 더 까내겠어. 저쪽 전 보는 거 처음 아니죠? 네. 그죠? 처음 아니에요. 여기저기 가서 봐도 답은 하나일 거예요. 그죠? 조상 막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. 응. 응. 뭐 들어줬어? 다른 것 때문에. 다른 것 때문에? 응.
딸내미 때문에. 딸내미 때문에? 뭐 딸내미가 죽었어? 아니요. 근데 딸내미가 이 길을 가야 돼. 그러니까 끼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계속 딸내미가 몇 살이야? 올해 20살 됐어요. 올해 20살? 네. 부차 20살이면 양떼인데? 네. 음력으로 1월 12일 쓰이. 음력으로 1월 12일. 1월 12일. 12일? 이 딸내미가 막 봐? 보지는 않는데 그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절에 다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애들 크면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원래 또 저희가 살던 집이 조금 아파트였는데 저희 집은 아니고 관사였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그 집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조금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서 아들도 그랬거든요. 근데 아들이 또 이제 대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이제 얘가 그 방에 들어갔는데 또 걔가 거기서 계속 이제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. 자꾸 그거는 그 집에 터가 세서 그런 거고. 근데 얘가 뭐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던지면 그게 맞거나. 그래서 이 딸내미 무당될까봐? 네, 그게 제일 걱정돼서. 제일 걱정돼서 무당길은 뭘로 갈 건데? 무당길은 뭘로 갈 건데?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신이 온다래도 언니 엄마네 신 받아줄 돈도 없어. 네. 어? 근데 뭘로 갈 건데? 아 그래서 그거 되게 걱정이 돼서.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온 거야? 네. 이 얘기가 신이 올 아직 멀었고 지금 한 마디씩 툭툭 던진다고 다 가는 거는 아니야. 어?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스무 살이야. 그럼 이 길을 가기가 너무너무 저가지. 벅차고 못 가. 엄마 걱정하지 말어. 아, 그래요? 나중에 이 얘기가 안 저가는 누르는 거라 내가 눌러줄게. 그거는 내가 누르는 방법을 알려줄게. 응?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어. 그리고 엄마가 이사 댕길 때마다 저기서는 그 터에 쎄서 그런 거고 그때 당시 아들도 좀 미사일인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엄마네는 조상이 자꾸 타요. 내 조상이고 남의 조상이고 자꾸 왕래를 해요. 응? 왕래를 해서 이 얘기가 타서 그런 거예요. 어? 그리고 이게 엄마 유산시킨 얘기 있죠? 네. 응? 그 얘기가 이 얘기에 가까움이 이렇게 언지를 줘요. 그래요? 어. 걔 바로 위에 애가 임신을 하는지 모르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 약을 먹어서 먹었다 그래. 약을 먹어서 유산을 시킨 건데 이거는 내 조상이 왕래를 하는 거고 너미 조상은 절대 안 와요. 내가 유산시키는 애기가 있고 내 조상에서 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 사실은. 그리고 김씨 집안이고 이씨 집안이고 김씨 집안이 좀 그리고 엄마의 외가부리가 좀 세요. 네, 저희 친정 엄마가 이걸 하셨어요. 그러니까 사실. 내가 그 딱 찍어주잖아. 외가부리에서 무당을 했단 말이야. 무당을 해서 했어. 근데 그 할머니를 천도를 시켰어? 엄마요? 어. 네.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하셔가지고. 천도를 시켰는데 엄마는 걱정되는 게 이 딸내미치 왔을까 봐 지금 그러는 거잖아. 네. 그죠? 네. 근데 이 얘기가 아주 지금 보고 막 이상한 또래 짓 하고는 안 해. 그죠? 근데 가끔씩, 네. 근데 그게 가끔씩 오는 게 동자거든. 아. 본인이 유산시킨 애기가 그거거든. 아, 그래. 그 애기를 진짜 천도를 시켰고 이 애기를 길을 닦아줬어야지. 그랬으면 이 애기 안 오지. 응? 엄마가 천도시킨 지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? 저희 친정어머니요? 30년이 넘었죠. 저 17. 살 때인가 그때 들어가셨나요? 30년이 넘었죠. 네. 본인의 자식이지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그게 건드릴까 봐. 그러니까 조상, 그러니까 내 조상이 온다 그랬잖아 내가, 그죠? 네. 엄마가 모셨던 분이 가끔씩 왕래를 하긴 해요. 네. 그러나 아직까지 너무 이르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이 애기애치 가끔씩 툭툭 엄마가 뭔 일 있고 아빠가 뭔 일 있으면 가끔씩 나도 모르게 툭툭 뱉는 말이 있어요. 이 애기가 그거는. 엄마의 캐치를 해줘도 모르니까 이 얘기했지. 네.
가는 거야. 어? 그렇다고 이 얘기가 지금 신바드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안 돼. 응? 아직 철부지야. 아, 예. 아, 말도 진짜 안 듣고. 어. 이 지금 사춘기야. 지 하고 싶은데 다 하고 댕겨야 돼, 이 얘기는.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뭐, 신을 받아야 되나, 받을 돈도 없으면. 이기도 받을 돈이 있어야지 가는 거야. 작년에 우연히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어.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르겠다 싶어서 제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. 아직까지는 때도 안 됐고 어? 그거는 내가 누르는 방법 알려드릴게. 이 얘기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.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. 너무 걱정할 거 없어. 응? 한시름 그냥 한시름 꺼져. 어? 한시름 푹 해줘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또 엄마 길 가는 길을 내 딸이 가야 되나. 이러고 있어, 본인이. 네, 저는 그게 싫어서. 응. 근데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. 이 얘기를 엄마가 그거를 주저 앉혀 놓지 않아요? 그러면 이 얘기. 근데 본인 딸내미한테 얘기를 안 가요. 이 딸내미 다순돈에서 갈 수도 있어. 그거는 확실해. 응? 그러니까 이 얘기가 시집을 가서 네. 자식을 낳아서 이 얘기가 그러면 그때는 나와. 아. 근데 이 얘기는 확실하게 가지는 않아요. 끼만 그냥 툭툭. 엄마가 모르는 걸 할머니가 막내를 하자 답답하니까 엄마한테 툭툭 뱉어주는 거야. 일러주는 거야. 자손애치. 그렇게만 느낌을 줘 지금은. 아, 저는 그래서 조카들만 걱정을 했었어요. 근데 생각나는데 이제 얘기를 딱 듣고선 좀 충격을 받아서 근데 또 그렇게 또 막 뭐 밤 12시만 되면 침대 밑으로 문 내려오고 막 한동안 내가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또 그게 맞아떨어지니까 또 걱정이 돼. 너무 엄마 민감해 그거를.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고요. 네. 이건 얼마든지 엄마가 방법을 내가 일러주면 얼마든지 누를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아주 무시는 못해요. 네.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사춘기야 그리고. 아 지금 사춘기예요? 응. 이 얘기가 18, 19살부터 지금 사춘기였을 거예요. 아, 좀 변했어요. 예. 네. 이 얘기가 성격이 좀 예민하고 네. 깔탈스럽거든. 네. 그리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돼. 아, 돼요. 근데 지금 이사 간 곳이 좀 시골이라서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얘가 막 생병이 나고. 네. 병이 날 거야, 아마. 그래서 지금도 제가 데리고 오긴 했는데. 여기를? 차에 있어요. 들어온다는 걸 들어오지 말고 차에 있으라고. 왜? 들어오라 하지? 그 바람을 들어오면 내가 바람을 재워줄 수 있는데 왜 들어오라 해지 왜? 그래서 오지 말라고 제가 차에 있으라고 했거든요. 오라고 할까요? 혹시나 싶어서 또 저는 또 걱정돼가지고. 왜? 신받을까봐? 신받으라는 소리 할까봐? 괜찮아. 들어와도 돼. 오려. 나는 꽤 있으면 차라리 눌러주지. 이 얘기 하여튼 20살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 길을 가겠구매. 그래서. 어? 차라리 이 얘기, 이거 신을 받아갖고, 가게끔 말, 차라리 엄마가 가. 저는 가물이 안 된다. 응. 가물도 안 되지. 응. 저는 가물이 안 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. 응. 응. 걱정하지 마. 이거는, 이게 얘기 누를 수는 있으니까.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. 네. 왜 애기 아빠는 좀 괜찮아지나요? 저하고. 올해부터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응. 저하고 계속 지금. 여태까지 힘들었잖아. 들어오는 삼재부터 귀에서 내려쳤으니까. 결국 언니네는 아무리 할머니를 침도를 시킨데도 조상이 딱 막혀있거든. 그래서 더 힘든 거야.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조상을 많이 타는 타. 바람기가 많아서. 그리고 아예 무시를 못해. 이 친정엄마가 그 이 길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도 톡하게 해서 엄마가 이렇게 가셨잖아. 그러면 아예 저가 이제 말고. 네, 그래서 제가 절에를 다녔거든요. 안 돼요. 엄마는 절에 댕겨 절대 성복 못 봐. 아... 내가 장담하는데 무당길 갔는데 무당집에 가서 좀 빌어줘야지 절에 가서 빈다고. 아... 여태까지 선물 본 거 있어? 어? 내 손에 장을 지질게. 선물 본 거 있냐고. 그냥. 쇠빠지게 가서 초피를 켜고 가서 씨주마 했어. 여태까지. 왜? 엄마가 왜 무당집에 안 오는 줄 알아? 올까봐. 딸 자식같이 내려갈까봐.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. 오래 막아줘. 걱정하지 마. 막아주니까 걱정하지 마. 응? 그렇다고 뭐 이렇게 가는 줄 알아. 이씨. 요즘 생각들이 참 시안해. 아니. 뭐 무당 만들까봐 그래? 좀 제가 좀 중학교 때부터 좀 그게
트라우마가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강해가지고. 알아. 엄마가 이 길 가니까 본인 옆에 다 보고 살았을 거 아니야. 그게 싫은 거 아니야. 왜 엄마가 돈 줄 때, 저기 돈 줄 때는 좋았지. 아이고 참 나온. 엄마가 삐빠지게 무당짓해도 본인 먹여 살렸구만. 뭔 소리야. 이 어떻게 보면 딸년이 나쁜 년이네. 씨. 그치? 아이고 그런다. 할머니가 지금 나 그래. 너 나쁜 년이라고. 엄마 살아있을 때 돈 줄 때는 좋아서 신나게 뭐 띵가띵가 친구들하고 놀고 지 할 줄 다 했으면서 이씨 연애도 이씨 저기 엄마가 이 씨랑 만나지 말래 만나고 살면서 뭔 지랄이네 한다. 그지? 엄마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일찍 돌아가. 끼가 다분해. 네. 네 신랑. 지금까지도. 재작년까지도 그랬어요. 끼가 다분해. 삼재팔례네 아주 활기치고 댕겼어 뭘. 네. 너는 너, 나는 나여, 뭘. 네, 지금은 그래. 그래도 지금 조금 잠잠하다. 네. 이사하고, 조금, 이사하길 잘했어. 하면서. 그 전에 살았던 집터가 네. 귀신터였거든. 아, 그래요? 귀신터라 막, 엎었다, 뒤집었다, 식구들이 엎었다, 정신을 못 차렸을 텐데, 제가 본인. 제가 많이 아팠어요. 본인도 많이 몸이 아팠고, 애들도 네. 장난 아니고, 신랑도 네. 엎었다. 장난 아니었거든. 이사를 잘못 가면 그런 거야.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간사로 회사에서 이제 집을 준 대로 들어간 건데 가서부터 이제 애기 아빠가 이상한 꿈을 꾸긴 했어요. 뭐 이렇게 이모기 같은 그런 게 현관에서 들어와서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사라졌대요. 그게 계속 지금도 너무 생생해서 그게 이모기가 들어왔을 때는 그걸 대우를 해줬어야 돼.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. 아니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간다.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왜 그런 거를. 아, 저 1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그 잘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러고 났는데 제가 계속 거기 그 집 살면서 그 집에서 한 19년 살았거든요. 근데 계속 제가 아픈 거예요. 아프고 아플 수밖에 없지. 그래서 꿈만 계속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꿈꾸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시골에 그냥 저렴한 거라도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다 들어가서 잘 된 것도 없을걸? 네 그죠? 돈도 못 벌고 그냥 먹고 살기만 좋다. 돈만 나갔어. 네 먹고 살기만 몸대로 아프고 일은 계속 했어도 돈도 못 벌고 몸대로 네. 아프고 그랬어. 간신히 이제 요거 하나 이제 장만해서 그냥 나오긴 했는데 어차피 또 걔도 기특 키야 나가라 그랬어요. 나가라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 오래 살아서 비워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오긴 이제 그 고찰나에 이제 그게 맞아 떨어져서 나오긴 했는데 이사도 그래서 좀 급하게 했거든요. 12월 달에 하긴 했는데. 어디 지금 공주에서 있는 거야? 네. 아빠 군대도 군 아니요. 아빠는 세종시. 세종시? 네. 가까워요. 전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15분만 가면. 공주에서 세종시가 가깝지. 네, 바로 옆이라서. 네. 아이고, 완전 군대식 고지식하거든요. 숨이 막혀요. 애들도 그래서 힘들어하고. 근데 또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안 되고. 승질이? 형제들 중에 유독이 그래요. 승질이 이래. 부러지면 부러졌지. 굽히는 성격이 아니야. 완전 군대식이야. 근데 나가면 지할 짓 다 하면서. 맞아요. 집에 들어오면 아주 집에 아주 군대식으로 탁탁탁탁 잡아야 되고 지 나가면 지 할 짓을 다 알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알고 여자들 농 땡겨야 되고 노는 거 다 이건 업무상 노는 거야 이래 그러잖아. 네. 제가 모른 줄 알고 처음에는 저도 그냥 그랬는데 이제 다 알고 다 이제 재작년에 이제 완전히 제가 그걸 다 알고선 뒤집었는데 본인이 살찐 게 스트레스 살이야. 스트레스 살이야. 그래서 온몸이 다 아파요. 본인 몸 좀 챙겨. 본인 몸 좀 챙겨. 에이쿠. 조상에서 조금 이렇게 막힌 게 있어. 네. 그래서 좀 본인이 또 답답한 것도 있고, 딸내미가 또 그게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어.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 방법 알려드릴게. 네. 그거는 넘어. 그리고 절 쪽으로 댕기지 말고 차라리 이놈 쪽으로 좀 빌어. 그게 훨씬 엄마가 훨씬 낫고 그리고 이제 대주도 이렇게 하고 좀 좋은 일 있고 그리고 자손들도 좀 마음 좀 잡아주고 그렇게. 저희 아들이 올해 그 진급이 있는데 혹시 되려나요? 몇 살이죠? 올해 26살이요? 소띠. 소띠? 네. 되겠는데? 7월 9일생.
생일 7월. 9일. 어이구. 잘 나났네. 아들은 잘 나났는데. 착해요. 어. 너무 착해. 아들은 괜찮은데 딸내미가 그러네. 너무 착해. 아들은. 좋은 일 있어. 좋은 일 있어. 작년에 일단 중사는 진급은 했는데 이제 장기가 돼야 되거든요. 장기가 돼야. 잘 보냈네. 군 생활을 쭉. 나라법 먹기를 잘한 거야. 저희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. 왜냐면 성격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착하다 보니까 소심해서. 네, 그래서. 근데 이는 애가 군대를 가야지만 이 성격이 바뀌거든. 꼼꼼하고. 본인이 그냥 갈 거라고 우겨서 그냥 그래서 보내긴 했지. 잘했지. 그래요? 잘한 거야. 아빠나 아들이나 어차피 나랏밥 먹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응? 잘 보내신 거야. 딸내미는 뭐를 해야 돼요? 얘 지금 올해 대학교를 가는데 그 학과를 뭐 바뀌었어. 딸내미가 모습 해갖고 딸 같고 바뀌었어. 바뀌었어요. 응? 성향 자체도. 근데 이 얘기는 공부가 지금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생각도 없어. 생각도 없어. 근데 본인은 이제 얘기하면 짜증만 내고. 아무 공부에 취미생활이가 없어. 근데 또 과를 또 군 경찰행정학과? 그쪽으로. 경찰이나 만들어.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. 아니면 이 얘기도 그냥 경찰 지원하라고 그래. 아, 경찰이요? 그 군대 쪽으로 갈까? 군대 쪽으로 지원하라고 그래. 군대원... 머릿속에 지금 아무것도, 아무 생각이 없어. 뭐를 해야 되는지 그냥 노는 것만 밖에 없어. 근데 이 얘기가 이럴 생이잖아. 그죠? 네. 이 얘기도 역시 군대 그냥 지원하는 게 나을 거예요. 걔 아주 엄마 속에 들썩어. 이 얘기 군대 생활 안 하고 사회에 나 있잖아? 멋있으면 잘 사고 엄청 많이 쳐. 그래요? 응. 군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계속 그래서. 근데 너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군무원 시험 못 본다 내가 그랬거든요. 이 얘기는 가만히 앉아서 필 때 못 돌려. 몸으로 때워야 돼. 이 얘기. 그냥 군대 지원한다라면 얼른 해줘. 군대 차라리 군대 가라 했더니 또 군대는 싫다고 그러고 군무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군무원은 너 그렇게 해서 절대 못 한다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서 꺽지를 못 하겠어요. 참. 냅둬. 그냥 냅둬. 냅둬요. 아 저기 아들내미가 슬슬 꼬시라고 그래. 아. 아들내미 말은 또 들어. 아 들어요? 슬슬 꼬시라고 그래. 사공사공 꼬셔. 이 얘기는 윽박 지르면 안 해. 아빠하고 안 맞아. 안 맞아. 안 해. 근데 살살 구실러야 돼. 얼르고 빨주 구실러야 돼. 그래야지만 얘가 해.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저는 이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못 받았으니까 해주려고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. 다 해준다고.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버릇만 나빠진다고 이제 또 뭐라고 하니까 또 아빠랑 또 자꾸 싸워. 아빠하고 딸내미하고는 안 맞아. 안 맞아요? 안 맞으니까. 어렸을 땐 잘 맞는 것 같아. 아니지. 그건 어렸을 때하고 지금 큰 거하고 틀리지. 한 여기는. 2년 전부터 이렇게. 여기는 봐봐. 엄마, 딸, 아빠하고는 안 맞아. 그래도 아들은 조금 서로 들어. 그래도 아빠니까 서로 들어. 근데 여자 둘은 아빠하고는 상극이야. 맞아요.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오빠 말은 또 무시하면서도 들어. 아, 무시해요. 오빠 말을 무시해, 딸내미가. 맞아요, 엄청 무시해. 그러니까, 어차피 또 이거를 또 때워야 돼. 그러니까, 그냥 군대 가서, 지원해서 군대 가서 말도 박으라 그래. 아, 그래요? 그게 나을 거예요. 엄마 속, 그래야지 안 썩어. 그런 쪽으로 밀어붙여. 그래야지 엄마 속 안 썩어. 이 얘기가 사회에 나오면 엄청 속 썩어. 아, 그래요? 바뀌었다니까 아들하고 네, 사주가. 완전히 바뀌었어요. 하는 것도 그렇고. 그리고 얘기를 안 가게 하려면 그냥 군대 가서 저거 하는 게 나을 거예요. 군대를 가든 경찰을 가든. 그게 훨씬 나을 거야. 근데 이 얘기가 군대를 가든 경찰 가면 잘해. 근데 여자처럼 여성스럽게 하는 거는 못해. 근데 그 과도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학교에 이제 지원서를 넣는데 이제 대기로 밀렸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데 됐는데 뭐 식품영양학과 아니고 이렇게 다 됐는데 그럼 거기를 가라 그랬더니 죽어도 싫다고 그거를 기다린 거예요. 끝까지 기다려서 그게 된 거예요. 가라 그러면 이제 그랬더니 간다고 이제 지금 일단 집에서 벗어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4년을 다녀서 저게 승산이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왜 이렇게 어깨가 아파? 지금 어깨 아프죠? 아우 미치겠다. 이쪽 이쪽이야 지금 여기가 지금 아우 칼로 뭐 이렇게
끌어내는 것 같아. 운전대 좀 머리 잡으면 저기 막. 아파. 몸이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. 아이고, 안 해본 게 없네. 일단 전 보고 나면 네. 딸내미를 들어오라 그러세요. 내가 이놈 쪽으로 네. 괜찮은 쪽으로 가라 그럴 테니까. 그래야지 이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면 잘 들을 거야. 네. 제 말은. 엄마 말하는 저가 딱히라도 안 들어. 그죠? 근데 궁금해 죽겠어. 차 속에 있으면서도 궁금해. 그죠? 네. 저는 그 저기 이번에 내일 이제 회사 새로 들어가는데 거기 괜찮을까요? 괜찮아. 잘 맞아요.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. 몸살이요. 근데 몸 좀 아껴. 엄마 좀 보면 몸 좀 맡기라는 소리 나와. 그래요? 지금 어깨가 좀 장난 아니야. 여기 아파 죽겠어. 나 지금 아파 죽겠어. 몸 좀 애껴. 그리고 참 여자로서 참 힘들다. 사람이 그냥 애들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애들 서방 보고는 안 살았어. 네. 애들 보고 살았지 본인. 네. 울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 딸내미 아들내미 껴안고 울고 살았어. 맞아. 눈물로 반세우로 그렇게 살았어. 그러니까 말로 아우 군인이라 좋겠네. 좋은 게 없어. 전혀 좋은 게 없어. 그 외로움 여자로서 인생 포기하고 살았어. 애들 자식 보고 품에 안고 반세우를 살았어. 그냥 자기는 뭐 저기 군대 가서 살 거 다 하고 뭐 안 들어오고 나는 반대하고 싶어. 언니처럼 살려면 난 반대하고 싶어. 누가 군인으로 해서 취직한다 그러면 반대하고 싶다. 저도 안 하고 싶다. 그지? 언니 하고 나서 후회했지? 근데 어떻게 언니 팔자가 그런 거야? 요즘 아들한테 맨날 그래요. 아빠처럼 하지 말라고. 대놓고 자꾸 얘기해요. 근데 아빠처럼 하는 사람 없어. 말은하지 또 잘하는 사람도 있어. 근데 언니는 너무 아저씨가 좀 그렇다. 네. 에휴. 집에서도 그냥 애기 아빠는 좀 이렇게 별난. 유별나. 근데 언니가 그렇게 살찐 게 스트레스야. 또 다 잘 먹고 살찐 줄 알아요, 시댁에서. 아니야.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. 속, 저기 뭐, 겉이만 좋아 보이지, 물렁쟁이야, 물렁. 뭐, 안 아픈 데가 없어. 저놈한 때만 여기 쑤셔, 저기 쑤셔. 지금 아파. 아, 그러니까 몸 챙기라는 거야. 나 이 어깨 좀 말도 못해, 아파. 마음 같으면, 그냥 진짜 놀고 싶어요. 근데, 이제 대학교도 가야 되고, 돈 들어갈 때도 많고 하니까, 그냥. 아이고. 적당히 저가면 놀아, 쉬어, 좀. 약 좀 먹어가면서 해, 그러고. 약? 애들 뒷발이하고 서방 뒷발을 하느냐고, 그냥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, 그냥, 에휴, 여자로서 참, 불쌍하다. 언제쯤 나아질까요? 응? 안 나아져요? 나아져. 나아져요? 내년부터 나아질 것 같아. 내년부터요? 또 1년? 올해부터, 네. 올해부터 나아지긴 나죠. 여태까지 힘들었거든. 네. 근데 올해부터 슬슬 좋아져. 올해부터 슬슬 좋아져. 내년이면 이제 숨 좀 돌려. 네. 본인이. 내년 올 아니면 내년 문서 들어와. 문서 들어와요? 문서 들어올 게 없는데. 아니야. 문서 들어오겠어. 뭐 회사 이력서 내는 거 그때도 문서예요? 아니. 집문서 얘기하는 거. 집문서요? 집문서. 땅 문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. 아 그래요? 들어올 게 없는데. 돈이 없는데. 보면 알지. 내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면 알지. 먼저 들어오면 찾아와. 네, 내년에요? 올 아니면 내년. 올 아니면 내년. 그럼 제가 꼭 올게요. 먼저 들어와. 우연찮게 없는데 우연찮게 잡는다. 아 그래요? 잡아. 아들. 아빠 퇴직이 언제야? 아빠 퇴직은 62이니까 12년 정도 남았죠. 문서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. 저는 애기 아빠가 좀 이제 마음을 좀 잡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. 아빠가 아니 아빠가 봉급 안 갖다 줘? 아니요 돈은 갖다 줘요. 근데 이렇게 마음이 이제 계속 밖으로 있으니까.